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정말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뭔가 낮에는 좀 더울 정도인데, 그래도 아직 아침, 저녁엔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같은 날씨에 입기도 좋고, 휘뚜루 마뚜루 돌려 입을 수 있는 완전 기본적인 아이템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가장 좀 편하게 자주 입었던 아이템들이기도 해서,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여드리는 반팔 티는 JSNY 제품이고, 저는 단순히 이 레몬 색감이 예뻐서 구매한 제품인데, 막상 받아보니까 티셔츠 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구김도 쉽게 안 가는 편이고, 목 부분이 좀잘안 늘어나는 편이라서 질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로고가 블루 컬러여가지고 여름에 좀 청량감까지 더해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티셔츠 핏 자체는 굉장히 베이직한 그냥 기본 반팔 티예요. 오버하지도 않고 슬림하지도 않고 완전 정 사이즈로 입을 사이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구매하고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라서 하늘 색깔 티셔츠도 지금 추가로 구매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반팔 티를 또 서칭을 하다가 완전 제 취향인 티셔츠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거는 마르디 매크르디 제품이고요. 아마 29cm 에디션이어가지고 W 컨셉에는 요 디자인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초록 색깔, 민트, 그린 컬러에 완전히 꽂혀있는데 딱요 색감이 되게 시원하면서도 데일리하게 입었을 때요 로고 자체가 굉장히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여름에 하나쯤은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듯한 완전 하얀색 기본 티셔츠고요. 핏 같은 경우에는 요 JSNY보다는 살짝 오버하긴 한데, 그래도 요 티셔츠도 완전 오버한 건 아니고 좀 기본 베이직한 핏으로 입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흰 티셔츠이다 보니까 구김 가는 게 그래도 좀 티가 잘 나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도 벌써 5번 넘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몽의 이 반바지. 사실 이 쇼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작년 영상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뭔가 작년부터 좀 버뮤다 팬츠스러운 스타일의 쇼츠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뒤로 되게 좀 많은 버뮤다 스타일의 팬츠를 좀 구매를 해봤는데, 그래도 저는 이 어몽 바지가 핏감이 가장 예뻤던 것 같아요. 좀저 같은 키 작은 스타일의 여성분들한테는 이 뭔가 기장 좀 애매해가지고 다리가 좀더 짧아 보인다든지 하체가 좀 과하게 부해 보인 느낌이 있었는데, 이 어몽 제품이 그 느낌이 가장 좀 덜했고, 원단 자체도 딱 여름에 입기 좋은 시원한 약간 꺼즈 느낌도 살짝 나고요. 핏을 되게 예쁘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밴딩 들어가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요 팬츠는 요 밴딩이 좀 포인트처럼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좀더 스타일리시하게 매치하기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군살이 붙어있는 저의 하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올 겨울부터는 롱스커트를 정말 정말 많이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여름도 오고 지금 좀 봄이기도 하니까 완전 화사하면서도 좀 밝은, 밝은 두개 같은 뜻이구나. 어쨌든 그런 느낌의 이런 롱 플리츠 스커트를 좀 찾고 있었는데, 많이 애정하는 브랜드죠. 푸른 비기닝에서 이게 신상으로 나왔을 때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받아보니까 원단도 굉장히 괜찮았고, 일단 입었을 때 뭔가 뭐 울퉁불퉁한 거 없이 딱 예쁘게 H와 A 사이에 있는 약간 적당한 핏감? 근데 입고 나가보니까 막 유리창에 비치는 뭐 살랑살랑한 느낌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좀 이게 약간 되게 뻣뻣하게 표현이 될줄 알았는데, 완전 입으니까 그냥 살랑살랑? 완전 그냥 딱 봄바람, 여름 그런 느낌이 물씬 났어요. 봄에서 초여름까지 입기 좋은 두께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얇다는 뜻이죠. 굉장히 시원해요. 얇으니까 안에 좀 짙은 이너를 입으면 살짝의 비침은 있기는 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궁뎅이 쪽에 살이 많이 있어가지고 안 맞을까봐 한 사이즈 좀 크게 M 사이즈를 시켰는데, 스몰 사이즈를 시켰어도 충분히 대법했어요. 오히려 미디움 사이즈가 많이 크더라고요. 뭐 조금 아쉬운 게 있었다면 밑단에 이 마감 디테일이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집에서 조금 조금 바느질로 살짝 메꿔줬습니다. 그리고 늦봄 느낌으로 제가 아위에서 블레이저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이게 크기 자체는 좀 오버인 듯 하지만 약간의 라인이 들어가서 좀 세련된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좀 짧은 하의랑 매치했을 때 더 예쁘더라고요. 기장감이 길어서 그런지 몰라도. 뒤에 있는 트임이라든지 단추 디테일 이런 거 되게 마음에 들고 입었을 때 핏도 뭔가 좀 세련되게 떨어진 느낌이라 만족도가 좀 되게 높긴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좀 면 같은 게 부딪히는 부분에서 보풀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보다는 조금 더 가격을 얹어서 구매한 제품이긴 한데 보풀이 좀 더 잘 일어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컸어요. 그럼에도 최근에 정말 자주 입었던 아위 블레이저예요. 그리고 제가 가디건을 또 구매를 했는데 정말 한 몇 년 만에 이런 스트라이프 제품을 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약간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이 저랑 좀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은근히 구매해서 입어보면 은근 안 어울리더라고요. 부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매치가 좀 안 된다? 그래서 구매를 안 하다가 이번에 좀 그런 스타일링 자체를 미니멀한 제품들 눈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 스트라이프 제품이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또 속아보는 셈 치고 구매를 하자 하고 산 제품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짜임 같은 게 굉장히 탄탄해요. 뭔가 보세 제품 치고도 되게 잘 나왔다 싶은 제품이고 그래서인지 좀 다른 스트라이프 가디건에 비해서 가격대가 조금 있기는 한데 얘는 보풀 같은 것도 잘 안 일어났고 약간 이런 니트 가디건은 잘못 구매하면 한 차례 입고 버리잖아요. 근데 늘어나는 것도 없었고 단추 여기 부분도 되게 탄탄하게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핏감이 너무 오버사이즈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 붙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좀 지금 계절에 그냥 슬렁슬렁 걸치기도 좋았고요. 그냥 뭐 가벼운 이너 위에다가 바로 하나 입었을 때도 핏감이 좀 되게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소매라든지 밑단에 있는 이 네이비 컬러의 이 두께감이 더 좀 세련되게 보일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두께감은 지금 낮에 입었을 땐 좀 덥다시피 한데 아침, 밤에는 딱 적당히 입을 수 있는 두께감?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가디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송송 난 니트 베스트도 구매를 했어요. 제가 작년부터 니트 베스트에 좀 꽂혀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세미크롭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좀 허리? 골반 위쪽으로 해서 그냥 딱 상체가 끝나는 부분까지 오는 기장이고요. 얘는 약간 이런 패턴 자체가 뭔가 가위로 좀 잘라놓은 듯한 느낌이긴 한데 입었을 때 뭔가 여기저기 매치를 해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티셔츠랑 매치를 해도 괜찮았고 셔츠랑 매치를 했을 때도 뭔가 되게 포인트 된 느낌? 이거는 제가 스타일난다 매장에서 보자마자 바로 구매한 제품인데 바로 꽂혀서 구매한 만큼 최근에 되게 휘뚜루마뚜루 잘 입었어요. 색감 자체도 모노톤이다 보니까 그냥 어떤 이너랑 매치를 해도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 그리고 또 휘뚜루마뚜루 템에서 모자가 빠질 수가 없겠죠. 제가 모자를 구매하는 건 은근 좋아하는데 되게 잘 착용을 안 하거든요. 제가 모자를 쓰면은 여기 얼굴 라인이 좀 제 기준엔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나이키 모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색감에 완전 반해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쿨하면서도 파스텔하고 또 페일한 느낌의 모자가 없었는데 이게 딱 마침 그랬고 여기 있는 스티치까지 딱 분홍색으로 되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자마자 구매를 한 제품인데 이게 색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지만 썼을 때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뭔가 얼굴 라인도 되게 예쁘게 감싸주는 것 같고 머리 쪽도 뭔가 낑긴다든지 엄청 크지 않게 좀 잘 착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썼을 때 전체적인 이런 핏이 되게 조인다든지 엄청 크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핏이 아니라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 확실히 여기 캡이 좀 되게 예쁘게 잡히니까 저처럼 좀 모자를 잘 안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만족을 하면서 착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색감도 예쁜데 핏감까지 예뻤다 정도로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확실히 이런 베이직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기저기 매치하기도 굉장히 쉬운 제품인 것 같아요. 정말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도 이만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교차가 좀 큰데 건강 항상 챙기시고요.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